사랑의 김소영입니다. 젤라비 민영입니다. 오늘의 룩시피는 엔지앤랩 디자이너 김석원의 또 다른 브랜드 콜라보 토리인데요. 네, 네. 오늘의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르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지앤랩과 콜라보 토리를 디자인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석원입니다. 이번 17S 콜라보 토리는 미니멀리즘과 타임리스적인 감성을 보다 더 깊게 구철하는 시즌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콜라보 토리의 맛있는 레시피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원 디자이너의 콜라보 토리. 와, 저 진짜 평소에 엔지앤랩 너무 좋아하거든요. 오늘 아이템들로 재밌는 룩시피 만들어 보실까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20대 여성 김씨는 여느 때와 같이 옷장이 여러보다 묘한 기분에 감지합니다. 계절만 바뀌면 입을 옷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결국 쇼핑길에 오르는 김씨. 그런데 말입니다. 김씨는 룩시피가 요긴한 아이템을 소개해줄 것을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어디가? 네, 사연 잘 받았습니다. 저도 늘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입을 옷이 없는지. 쇼피 김상중님, 걱정 마세요. 룩시피에서 도와드릴게요. 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밀리터리 자켓. 여자들의 강인한 매력을 끄집어내기에는 이만한 아이템은 없죠? 아, 그렇죠. 인정하죠.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요즘 간절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아우터를 몇 번 입어보지도 못하고 여름을 맞아요. 맞이하는 그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예요. 빈티지 야상을 디벨롭한 아우터형 셔츠예요. 간절기 아우터로 매치해도 예쁘고 요 버튼을 잠궈서 셔츠로 매치해도 예뻐요. 오, 이런 용을... 진짜 요런 용으로는 진짜 네. 하나 장만을 해야 돼. 군복에서 영감을 받은 옷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적인 무드가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어서 스타일링도 좀 맞아, 어렵더라고요. 맞아. 진짜 잘못 입으면 진짜 사나이 나가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약간 여성스러운 무드의 이런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하면서 핫팬츠에 또 망사 스타킹 약간 레옹의 마틸다 같지 않나요? 근데 너무 섹시해요. 네. 밀리터리를 대표하는 올리브 그린 컬러가 잘 표현된 셔츠라서 컬러 진짜 예뻐요. 네, 걷어 올렸지만 펴서 입어도 예뻐요. 셔츠형 스타일. 트임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네. 트임이 있어가지고 나 좀 자랑 좀 하고 싶어. 어떤? 네, 그래요. 앉으세요. 자제하시고요. 아, 네. 그럼 다음 착장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추천 아우터는 콜라보 토리의 수트 라인의 더블 재킷입니다. 와, 정교한 엔디앤디백 테일러링을 기대해도 되겠나요? 그럼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입이 아파. 그냥 입이 아파. 네, 저는 클래식한 노치드 라펠과 가슴 포켓, 또 소매에 있는 버튼까지. 다 안 들리고 야, 컬러 너무 예쁘다. 아, 너무 핑크가 너무 사랑스러워. 정확하게 계산된 이런 클래식 수트. 제 오늘 키워드는 애슬레저 룩이에요. 아, 야. 애슬레저. 뭐야? 데이웨어 룩이랑 스포츠웨어 룩을 함께 가미한 튀어나온 팬츠가 네. 포인트네. 흰색 티셔츠와 네. 또 여기에 스니커즈. 또 요즘 구두 또 안 신죠 많이. 맞아. 그럼요. 요런 때는 또 진짜 우리 장면이 너무 트렌디해. 여기에 또 시크하게 가방을 하나 매주면 또 패통형이죠. 우리 장면이 정말 트렌디합니다. 네. 누가 어떻게 이 수트에 티니 팬츠를 매치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요. 요즘 센스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 이렇게 입죠. 네. 근데 뭐 트레이닝 뭐 입고 왔는데 막 너 왜 입고 왔냐면 그거 네. 진짜 친구하지 말아야 돼. 절교해야 돼. 그치? 절교 이런 센스.
우리 자미님이 이렇게 티레인 팬츠랑 매치했지만 이제 또 봄에는 또 살랄살랄라이어 벚꽃 축제도 가야 되고 하니까 데이트 룩도 뭐 꾸며봐도 예쁠 것 같아요. 네. 벚꽃과 동화되는 네. 그런 거. 네. 이번 시즌에 꼭 체크해둬야 트렌드한 아이템이죠. 완전 봄천여스러운 프린트 스커트네요, 언니. 네네. 일단 메탈릭 원단이 진짜 이거는 평범함을 없애겠다. 거부하겠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너무 예쁜데요? 여름까지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맞아. 아이템인 것 같아요. 봄에는 스웻셔츠에 매치해도 이쁘고 여름에는 숏한 슬림 셔츠랑 같이 매치해도 시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상당히 러블리하지 않나요? 이 메탈릭한 스커트에다가 이 프린트 티셔츠 조합은 그러니까 이 케미 폭발! 네, 진짜 케미 폭발! 티셔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 요즘 이어링 한쪽에만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같이 네. 이어링도 하고 액세서리 네. 포인트를 좀 줬죠. 워낙 이 메탈릭 원단이 아무데나 매치해도 그냥 포인트로 그냥 끝! 진짜 뭐예요? 지금 장바구니 뭐하니 지금 장바구니 비어있습니다. 네. 어떤 옷이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다양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데님 팬츠나 뭐 슬랙스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뭔가 포인트 아이템 저는 그래서 레더 팬츠를 준비했습니다. 보자마자 제일 티하는 거 네. 맞아.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절개 라인이 있어서 활동하기도 상당히 편하고요. 근데 진짜 편해 보였는데 재질도 되게 좋네요. 부드러워. 리얼 가죽은 아니지만 리얼 가죽과 비슷하게 그 터치감을 잘 살려서 만든 너무 부드럽다. 페이크 레저. 아 페이크인데? 네. 진짜로? 이게 페이크 레저인데 페이크 안 같아. 상당히 되게 부드러워. 자신 있다고. 완전 부드러워. 오, 정말 부드럽고요. 진짜 편안하고. 근데 네. 기존에 이제 민영 씨가 많이 볼 수 없는 이런 페미닌한 룩을 많이 연출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 네. 또 오늘 좀 색다른 그러니까. 컨셉으로 나와. 너 아닌 줄 알았어. 아,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얘는?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으면은 네. 매치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뭐 아이템에 따라서 드레스업도 되고 캐주얼한 룩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좀 난이도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바로 비스티의 스타일의 니트 베스트인데요.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아, 그쵸. 근데 또 알면 또 쉬워. 알면 또 쉬워. 다른 일반적인 베스트와 다르게 옆 라인에 트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죠? 뭐 핏되는 스타일을 뭐 매치해도 되고 요즘 유행하는 오버사이즈 셔츠와 함께 매치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매치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혹시 다른 스타일도 연출이 가능한가요?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갈아입고 나와봤는데요. 네. 어때요? 아니 이게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미안한데 나도 그래. 이번에는 그냥 기본 티셔츠랑 매치했어요. 여기에 약간 숏한 기장의 스커트를 매치를 했어요. 민영 씨는 셔츠가 맞아요. 예뻐? 이게 예뻐?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나도. 네, 이렇게 오늘
오늘 쇼핑 김상중님의 봄맞이 쇼핑을 함께 해왔는데요. 네. 유니크한 아이템을 추천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옷들과 잘 믹사해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소개해봤어요. 이렇게 오늘 쇼핑템으로 다양한 룩시피 만들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봄코디 콜라보토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많은 팁들 얻어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주? 다음 번?